얼마 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과전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 도중 작업자가 220V가 아닌 380V 전압을 넣는 황당한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주민들은 보상 대책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입니다.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12일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발생한 과전압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앉는 분만 붙어 있어요. 실시하는 게 눈치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피해 규모는 3개동 150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가전제품 소손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보일러, 인터폰, 또 워터픽, 뭐 한 10가지 정도 돼요. 주민들은 업체 측이 대책으로 제시한 배상 책임 보험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소연합니다. 일일이 가전제품 센터를 찾아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은 뒤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온전히 손실액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에어컨 수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오래돼서 부속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은 국내 수리가 어려워 일찌감치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먹통이 된 인덕션 대신 휴대용 가스버너를 써보지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품이 프랑스보다 보니까 여기 간경품이라 국내에서 지금 수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시청전기가 있는데 수리가 안 되는 데가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직간접 피해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정보 접근이 취약한 어르신들은 보상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재물 손해에 대한 현재 위자료까지는 배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한다면 수리 비용에 대한 배상이 아닌 중고가액에 대한 배상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주민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